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리얼리얼 먹방은 소불고기 준비했고요. 밥이랑 오늘 집밥처럼 먹을 거고,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협찬을 받았습니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부터 홈플러스 상품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 협찬 받은 거는 롯데마트에서 이렇게 소불고기 팩으로 해서 600g짜리 이렇게 해서 먹게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진공 텀블러 패킹이 돼가지고 깔끔하게 택배가 와서 제가 받아 먹게 됐어요. 바로 먹겠습니다. 고기는 역시나 야들야들한 게, 고기는 역시나 좀 야들야들한 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버섯이랑 야채랑 좀 섞어서 이렇게 조리해 봤어요.
역시 볶음고기는 역시 최고의 밥반찬이에요. 저는 야채들을 좀 섞으면 좀 싱거워질 줄 알았는데 좀 양념이 좀 잘 배어 있는 느낌이에요. 안 싱거워요.
잘 먹었습니다. 다른 소금고기랑 비교를 하자면 좀 고기 피가 되게 잘 다져진 느낌? 얇게 얇아요. 해서 부드럽게 잘 먹었고 간이 되게 좀잘 배어 있어가지고 다행히 안 싱겁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먹방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